물가 상승을 실감케 하는 또 하나는 약입니다. 이 감기약이나 파스처럼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두는 일반 의약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. 원재료 상승의 이유인데 이제는 아플 때도 약값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신당동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최명자 씨. 고민 끝에 한 파스 제품 가격을 9,500원에서 10,0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. 들어오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보통 한 10에서 20%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 손해보지 않을 한에서 팔려고 노력은 하죠. 제약사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지난해부터 줄줄이 오르는 상황. 지난달 한 자양강장제 공급 가격이 12% 오른 데 이어 소화제와 진통제는 물론 치료연고제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. 약국은 제약사에서 받는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부쳐 파는데 공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. 저 아껴서 쓰죠. 부담 가니까. 너무 많이 올랐어요. 파스가 딴 것보다. 마시는 감기약 역시 5년 2개월 만인 오는 10월부터 12.5% 인상을 예고했고 현재 500원 수준인 이 음료형 자양강장제도 700원에서 최대 1,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제약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는데 원재료 및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가정 상비약도 물가 충격을 피하지 못하면서 감기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